이 시간에는 굴뚝대 막음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굴뚝대의 구조는 300mm의 외관에다가 200mm의 내관을 장착해서 겨울에 춥더라도 굴뚝대가 얼지 않아야 배인의 속도가 빠르다. 배인의 속도가 빠를수록 아궁의 하열이 고래 깊숙이 들어가서 방의 윗목까지 따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 하나에 불을 지피기를 한 40분 정도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은 능력 잡고 1시간 불을 지펴서 방이 뜨끈뜨끈할 경우에 불이 꺼진 뒤에 3시간의 찬바람이 들어가면은 그 뜨거운 방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시간 불때 가지고 뜨신 방이 3시간 찬바람이 들어가면은 열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과 방 따습기가 오래 따습게 하려면은 고래 속에 대류를 억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불을 떼가지고 새벽에 식어버리면은 그 다음날 낮에는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떼가지고 다음날 저녁까지 따뜻함이 유지되려면은 고래 속에 대류 순환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요새는 거기에 맞는 양철로 만든 연기를 막는 댐퍼도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래 안 했습니다. 이 굴뚝대 사람의 어깨 높이에서 굴뚝을 자릅니다. 자르고는 그 위에다가 흙겁을 좀 두둑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린 뒤에 그 위에 돌을 눌리든지 뭐 합판 같은 거를 눌러놓으면은 연기가 100%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른 뒤에 합판이나 양철이나 이런 걸 씌워 놓으면은 조그만한 틈새만 있어도 그 아궁에서 들어간 그 화열의 그 온도가 따뜻하면은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구멍으로 다 배출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방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서는 방석이라든지 담요를 몇겹 두껍게 해가지고 이 굴뚝대 위를 놓고 그 위에 합판을 놓고 무거운 벽돌을 올려주면은 저녁에 불을 지펴서 방이 뜨끈뜨끈하면은 밤 사이에 따뜻한 방에서 자고 다음 날 저녁까지 그 온기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래 속의 그 찬바람의 그 대류 순환을 억제해야만 그 축일된 온기가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